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부에 김치랑 두부랑 잘 어울리는 거는 뭐. 네. 근데 보통 이제 네. 볶아서 싸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무쳐 먹을 거예요. 아. 이제 두부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네. 두부는 이제 그 곱게 네. 굽게 주세요. 굽게 볼까요? 네. 네. 자. 아, 갈등적이어서. 아니, 저 두부김치 먹었는데 이렇게 으깨도 되는 건가요? 무친다고 했잖아요. 무치려면? 네. 아. 자, 이것도 좀 특색이 있네요. 네. 으깨주시고, 네. 약간 연포에다가 네. 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물을 준비해. 네. 아,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기를 또 한번 짜주는 거예요? 네. 물기가 많으면 그 반찬으로 내셨을 때 네. 식감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싱거워져가지고 상하기가 쉬워요. 여름이니까. 두부는 좀 쪽 빼주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네. 아, 이게 수분이 없어 보이는데도 막상 짜보면 수분이 꽤 나오네요. 네, 두부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볼에 담고 두부에 밑간을 좀 제가 해볼게요. 네. 두머리 제가 이렇게 닦겠습니다. 네. 네. 이런 거는 또 제가 전문이에요, 선생님. 네. 주변 정리와 네. 보조 이런 거. 네. 바람직한 남편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물기를 짠 두부를 네. 넣어주세요. 넣고요. 네. 넣고. 두부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네.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다진 마늘을 좀 넣어주세요. 아, 두부 잡내도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고소하라고 깨소금. 네. 자, 그다음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은 너무 많이 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네, 넣고. 아, 이걸 요대로 한번 묻혀주나요? 네. 오호, 갈수록 참, 이게 어떤 요리일지. 네. 네. 궁금해지는데, 일단, 두부와 김치의 조합은 뭐, 백전무패라는. 네. 네, 그렇죠. 기대는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네. 김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김치는 약간 새콤한 신김치를 준비를 해주셔서요. 네. 그, 물에 씻으셔갖고 양념을 털어내고, 네.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 김치도 바로 넣지 않고요. 밑간을 해서. 자, 밑간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것도 볼을 하나 드릴까요? 네, 볼을 하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김치를 넣어주시고, 깨소금 듬뿍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치의 이 새콤한 맛을 잡아주는 데는 네. 설탕이 있어요. 설탕? 네. 아, 설탕이 원래 저 김치 만드는데도 설탕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이제 김치 만들 때는 설탕을 많이 넣지 않으시는 게 좋고 국물이 걸쭉해지니까 네. 이런 신김치 잡는 데는 식초. 아, 신김치 잡는 데는 설탕이 좋죠. 설탕. 네. 네. 그다음에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조물조물 부쳐주세요. 네. 자, 일단 김치와 두부가 네. 각각 서로 네. 아직 만나진 못하고 네. 서로 이제 맛있는 양념들 네, 그리워하고 만났어요. 있어요. 네. 네, 서로 그리워하고 있는데 네? 결혼을 시켜줄까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부에다가 아, 이제 합치나요? 네. 이제 합쳐서 잘 섞어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무침이 되는 거예요? 네, 무침이 되는 거죠. 오, 그러나? 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드신단 말씀인가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접시 담아보겠습니다. 자, 접시 한번 담아내보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 밀가루 좀 넣고 부쳐주시면 김치 두부 전이 아, 되죠. 부쳐서도 가능하고. 네. 네. 어? 아니, 맛있겠는데요? 왜 네, 두부김치 드실 때 젓가락질 잘 못하시거나 간단하신 분들은 다 네, 떨어뜨리시잖아요. 네. 절대 떨어뜨릴 염려가 없는. 아, 이거 맛있겠어요. 김치 두부 무침이. 이제 마무리를 통깨를 네. 좀 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잘 뿌리세요.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는 진짜 남들한테 좀 보여줘도 되겠어요. 우리 집은 뭐 이런 거 하는데 하고 슬쩍 이렇게 한번 네. 네. 보여드리기도 참 좋은 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릴 오징어와 김치와 두부의 만남입니다. 김치 두부 무침 완성됐습니다.